피부 묘기증이라는 것은 피부에 글씨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려워서 긁는 부위마다 그 자리에 선이 쫙 빨갛게 생기고 좀 있으면 그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만성 물리적 두드러기 하나고요. 알레르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5%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성으로 경과를 하게 되는데요. 원인은 잘은 모르지만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감염증 같은 전신 질환부터 임신이나 폐경기의 호르몬 변화라든지 스트레스, 때로는 약물에 의해서도 악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에 자극을 주는 부위마다 생기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건조하지 않아야 긁질 않고 그래야지 안 생기기 때문에 늘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냥 놔둬도 24시간 이내에 저절로 가라앉긴 하지만 너무 가려울 경우에는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시면 훨씬 빨리 가라앉습니다.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병원 가요. 아플 때마다 병원 가고 주사도 맞고 하는데 이게 잦아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는 없는지. 이게 원래 좀 체질이 피부 묘기증이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만큼 그냥 보습 잘하시고 모든 자극 환경을 다 미리 없애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화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병원 가면 그때뿐이고 또 재발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성격도 좀 변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피부를 가렵게 하는 환경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 과도한 난방과 건조한 환경은 가려움증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온도가 집안에 올라갈수록 점점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가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를 미는 등 지나치게 피부를 자극하는 습관인데요. 안 좋구나. 그 때를 밀어내면 피부 장벽층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때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피부 각질층이라 그대로 놔두고 보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습제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자주 이제 탕 목욕만 하는 경우에 이 목욕 직후에 피부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안에 있는 물기까지 빼앗아가서 할 때마다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게 건조해지기 전에 미리 보습 로션을 발라서 수분 증발 억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고체 비누를 이용한 전신 비누칠은 안 좋은데요. 고체 비누는 모두 알칼리성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피부 표면은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이 닿게 되면 그 자체로도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합성 섬유나 울 소재의 의류를 착용하면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굉장히 자극이 돼서 가려움증이 생기기 때문에 순면이 우리 몸에 제일 좋습니다. 부들부들한 순면을 직접 피부에 닿는 부위에 먼저 입기 바랍니다. 수님, 저 이제 방금 이제 딱딱한